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제이시 케미칼 8,900원 30% 샀어요. 무슨 케미칼요? 제이시 케미칼. 제이시 케미칼. 네. 8,900원에? 네, 30%요. 30%요. 왜 케미칼 관련주들 전부 다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. 네, 한때 참 좋다고 했었죠, 그죠? 네. 네, 화학 관련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좋다 하니까 그때 사가지고 다 물리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저는 화학 관련주가 앞으로는 별로다라고 생각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지금 다시 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유가 다시 네.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미칼 관련주, 뭐 정유 관련주, 화학 관련주 이런 거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기초 원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단점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바로 직격탄을 맞아요. 근데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했을 때는요. 다들 알고 있잖아요. 와 있는 거 이미.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전문가들도 경제방송에서 이제 그만해야 돼요. 뭐 경기 침체가 올까요? 안 올까요? 안 옵니다. 옵니다. 그거 가지고 왜 싸요? 이미 왔잖아. 들어와 있어요. 우리는 경기 침체 이미 들어가 있어요. 지금 부도 나고 있고 뭐 건설사 줄폐업하고 있고 자영업자 망하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.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단 말이에요.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네 안 오네 그러고 있는 거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미 왔는데.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기초 원자재를 취급하는 이런 상품 파는 곳이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국수집이 있어요. 국수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재료는 밀가루가 되겠죠. 그죠? 네. 근데 국수집이 장사가 안 되면 밀가루가 팔릴까요? 안 팔리죠. 그 말인 거예요. 제품이 안 팔리는데 이런 화학 제품들이 팔리겠냐 이 말이에요. 제품을 만들 때 이 화학 제품을 쓰는데 그런 원자재를 취급하는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바로 직격탄인 거죠.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좋다 좋다 하는데 저는 이제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상승이 나와줄 건데요. 그 상승 때 현대제철 상담하고 똑같습니다. 상승 때 탈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전까지는 아마 와줄 것 같아요. 이제 흐름이 어디까지 갈까 봐야 되겠지만 조건은 이거예요. 지금 자리 6,700원, 6,600원 지금 저점을 슬슬 잡아가고 있거든요. 네. 여기서 만약 저점을 잡는다면 본전까지는 한번 올라와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가능해요. 차트상으로도 힘으로도 얘가 끼가 있기 때문에 튀어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. 그때 뭐 더 올라갈 수 있고 저기까지 덜 갈 수도 있겠죠. 그죠? 그게 얼마가 되었든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슈팅 나와서 올라와 줄 때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슈팅권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장기로 가져가면 유리하지 않으니까. 네, 그러면 지금 초과 매수해도 될까요? 최악이네요. 최악이에요. 네, 네, 최악이죠. 여기서 만약에 빠져내려가면 초과 매수한 게 독이 될까요? 득이 될까요? 단가 저는 단가 낮추고 싶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려가면 단가 낮추는 게 의미가 있어요? 없어요? 그 의미 없죠. 네, 그럼 왜 합니까? 지금 제가 이렇게 본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보통 그런 걸 이제 우리 그 타이슨이 그랬잖아요.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.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계획 짜지 마세요. 이거 다 두드려 맞아 봐야지 우리가. 그때 아이고야 내가 계획을 괜히 짰구나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. 추가 매수. 아시겠죠? 추가 매수라는 계획은 머릿속에서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